네, 두 번째 시간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실 방송으로 많이 뵙습니다. 네. 만나 뵙게 저도 방송으로 많이 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저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앞서서 예.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예. 저희가 엄청난 또 이제 예. 토론을 좀 했는데 예. 제가 보니까 또 저 IT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사이버 보안 내용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깊게 좀 들어가는 시간. 깊게요. 네. 좀 예, 네. 최대한 네, 이야기 쉽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예,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예, 그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시장이 안 좋죠. 어제는 좀 급반등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로 따지면은 뭐 에너지 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주들이 네.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뭐 최근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사이에 이제 사이버 어택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좀 세게 나오면서 네. 관련해서 뭐 약간 테마성으로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런 의견도 있으신데 네. 사실 그것보다 사이버 보안은 그냥 구조적으로 현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IT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보안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보안 솔루션을 잘 하는 기업들이 뭐 최근 몇 년 사이 그리고 앞으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게 제 결론이고요.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먼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IT 산업에서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의 이제 CIO 일 것 같은데요. CTO라든지 뭐 CIO 이런 분들한테 설문을 돌렸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릴 거냐를 조사해봤더니 사실 압도적으로 사이버 시큐리티. 예, 최근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가장 네. 위에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는 무조건 늘릴 거다. 예, 줄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라고 하기보다는 확대되고 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시더라도 왜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뭐 러시아로 추정이 되는 예, 그 해커 추정인가요, 저게? 뭐 추정이죠. 예, 아직은 모든 것들은 해킹 추정이죠. 해킹 사건은 네. 소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대부분 다 그래요? 러시아나 북한으로 돌리긴 하는데 네. 물론 그쪽에서 많이 하긴 하죠. 네.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러시아로 추정이 되는 해커 집단들이 네. 뭐 공공 영역일지 민간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제 공공 기관 사이트들을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오른쪽 보시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예, 어제 나스닥 반등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이 주가가 좋았지만 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하나같이 다 주가가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예. 더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예.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고 보면은 예. 완성차가 더 잘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주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차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예. 이제 뭐 물론 같이 가겠지만 예. 이제 그 뭐 테슬라나 현대차나 이런 차들이 좀 많이 주가가 예. 먼저 선행을 할 거고 예. 이 매출이 오르면 그 부품주가 좀 따라가는 맞습니다. 그게 예. 맞죠. 예.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클라우드 업체나 아니면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면 네. 이런 업체가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가 그 따라서 가는 그런 형태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클라우드 업체들이 먼저 갔죠 이미 네. 지금 기술적인 바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내용을 그래요? 바로 짚으셔가지고 제가 놀라운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우드라든지 네. 뭐 지금 IT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기술 변화 네. 그러니까 먼저 최근 몇 년도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빅테크가 날아가고 뭐 엔비디아가 날아가고 반도체들이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 진화가 쫙 있어 왔었어요. 그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컴퓨팅 연산 능력이라든지 네. 뭐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연산 능력은 굉장히 막 올라가 있는데 연산 능력 대비해서 딸리는 게 뭐냐면 보안 쪽입니다.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는 IT 인프라를 보완하기에는 지금의 레거시 보안 솔루션으로는 좀 한계가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급하게 지금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아. 질문을 짚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감탄했습니다. 아, 네. 하여튼 그 내용을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네, 빨리 말씀드리고 제가 네. 항상 나오면은 반도 못하고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다 하고 하려고 좀 예. 서두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예요.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화면 보시면은 IT 인프라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진화가 네. 특히 코로나를 겪었던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타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IT 인프라가 급격하게 변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해커들도 이제 위협에 위협 역시도 진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환경 IT 환경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한 상황인데 보안 솔루션이라는 게 전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변화를 이제 추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거를 제대로 이 변화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지스케일러라든지 뭐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런 기업들도 여기서 꼽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옥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IT 인프라 환경의 변화입니다. 변화. 예.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뭐 해커들이 공격하고 뭐 그런 테마성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큰 IT 산업의 인프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 인프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게 전통적인 IT 인프라 환경에서 우리가 보안을 해왔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IT 인프라는 대강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려보면요. 우리가 인터넷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인터넷을 뭐 사무실에 있는 PC 혹은 뭐 서버 혹은 우리가 집에서 노트북 뭐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던 방식이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구조죠. 근데 전통적인 IT 인프라의 구조에서 보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안넷. 네. 뭐 그런 거. 이런 거죠. V3. 네. 개별 그 엔드포인트 기기. 개별 기기의 끝단에서 개별 기기가 알아서 보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안넷 깔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그게 우리 내 컴퓨터에 까는 거잖아요. 네. 사무실 컴퓨터에 막 이렇게 다양한 뭐 메가피라든지 그런 네, 프로그램 네, 깔잖아요. 네. 옛날부터. 맞아요. 그게 전통적인 IT 인프라에서 우리가 수행했었던 보안의 방식입니다. 지금이 그럼 전통적인 IT 인프라 이게 변화하고 있어요. 조금씩. 아, 지금요? 그래서 각 엔드포인트에 있는 기기들마다 네. 자기들이 필요한 보안의 정책과 장비를 알아서 설정을 했던 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서 설정을 했던 게 과거 인프라의 보안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어떤 회사가 이런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네. 직원이 들어와서 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식에는 그 새로운 직원이 새롭게 쓰게 될 IT 디바이스에 가서 또 요 기기에 알맞는 또 보안 정책과 장비를 까는 방식. 예, 또 뭐 새로운 뭐 스마트폰이 회사 스마트폰이 추가가 되면은 또 요 기기에 맞는 보안 정책과 뭐 장비를 알아서 까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 방식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예,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단 요쪽 부분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 회사가 각 비즈니스별로 이렇게 다양한 IT 디바이스 인프라를 활용을 하잖아요. 네. 뭐 모바일, 뭐 PC 서버 등을 활용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재택근무?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뭐 확진자가 생겨버리면은 네. 뭐 회사에 뭐 100여 명 넘는 회사도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전원 재택근무 하세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택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재택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는 PC에 대한 보안 설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걸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다 깔아야겠죠. 그 회사의 IT 직원이 네. 집에 다 가가지고 100여 명, 수백 명의 그 직원들이 집에 가서 일일이 다 보안 프로그램 깔아주고 아, 그러네. 뭐 깔아주고 뭐 설정해주고 네. 해가지고 그걸 돌아댑니다. 우리가 뭐 요즘도 그런데 회사에서 IT 팀에서 나와가지고 맨날 뭐 보안 프로그램 깔겠습니다. 그러고 잠시만 한 시간만 자리 비워주십시오. 막 이런 일 있잖아요. 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인 거예요. 아니 그 반도체 회사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에 다 그 카메라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네. 그거 띄면은 그 삼 뭐 그 써야 되고 사연서 써야, 네, 되고. 사연서 써야 네. 되고 그게 하나의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 스티커 붙여놓고 네. 그래서 이게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게 재택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급격하게 회사가 사용해야 되는 IT 디바이스 인프라가 급격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네. 그럼 이걸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보안을 설정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이게 기업들 말을 들어보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재택근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려면 2년이 걸린다 그래요. 아. 예,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2년이요? 예, 기존의 방식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는 이거를 개별적인 기기들이 과거 모습이 이거죠. 개별적인 기기별로 보안 정책과 보안 장비들을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중앙 집중화된 하나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여기서 각 개별 기기들에 대한 보안 정책과 장비를 세팅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앙 집중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그냥 네트워크만 띡 연결만 하면은 사실 회사가 쓰는 IT 인프라는 네. 예, 보완이 된다라고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좀 예. 궁금한 부분인데 예. 혹시 저 중앙 그러니까 중앙 직 중앙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저거 하나가 잘못되면 네. 근데 그 파장이 좀 많이 커질 것 커지죠.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아주 극단의 우려를 하시는 극단의 거예요. 우려죠? 극단의 네. 우려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방식이 네. 효율적이고 실제로 보안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요 개별 기기에서 우리가 보안 관리할 수 있는 그 퍼포먼스라든지 능력치와 요 고도화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보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치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T 인프라 환경에서는 개별적으로 보안을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보안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택근무가 갑자기 하게 되더라도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식이 왜 더 보안으로서 더 중요하냐면 더 이게 효용이 있냐면요. 이것도 좀 과거 방식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해커들이 요 다양한 IT 디바이스 인프라 중에서 한 군데만 때리면 끝났습니다. 한 군데만 딱 들어버리잖아요. 네. 그럼 요거 타고 들어와서 요걸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 군데 타고 들어오는 게 되게 항상 그게 키포인트예요. 해커들의. 그래서 기억하시죠? 재작년인가요? 그 솔라윈즈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솔라윈즈라고 하는 보안 그 모니터링 보안 업체가 실수를 해가지고 약간 트로이 목마처럼 막 그 솔루션 들어와가지고 막 정말 많은 만여 개의 기업들의 막 보안 솔루션 다 깨부신 적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한 군데를 깨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약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클라우드 기반은 요 엔드포인트를 한 군데를 찔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막혀버려요. 예,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산업의 보안 솔루션은 철저하게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들 전환을 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끌고 있는 기업이 지금 제가 방금 띄워드린 이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이어, 뭐 옥타, 포티넷,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티넷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약간 성격이 다른 보안 업체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영향을 다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도 네.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네. 보통 일반적인 산업은 하나의 산업 내에서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오게 되면 기존의 그 산업의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가 그 강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변화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은 최근에 핫한 기업들 보면 신생 강자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기존의 강자들이 왜 저 변화에 대처 못하고 신생 강자들이 왜 저걸 잘하고 있는 걸지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완전 컨셉도 다 다른 거예요. 네. 컨셉 자체가 중앙에서 보안을 한다라는 개념과 엔드포인트 딸에서 그냥 그 개별 디바이스를 보안을 한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강자들은 지금 다 지금 약간 다 기업 가치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사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잘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뭐 지스케일러, 클라우드플레이어, 뭐 옥타
뭐 이런 업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업들은 그냥 컨셉 자체가 보안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 인프라 구조를 아예 싸그리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아. 컨셉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능력치의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신생이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들이 아예 이 기술을 좀 선도적으로 뭐 만들어가면서 지금 성장해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강자가 이런 포티넷 팔로알토 네트워크도 기존의 강자거든요. 근데 이런 기존 이 두 회사는 기존에 자기들이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지금 재빠르게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 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보안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보안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술적인 변화를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엔드포인트 보안의 기술 진화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변화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IT 인프라 전체적인 큰 구조 안에서 보안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게 됐느냐를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개별 PC, 개별 스마트폰, 뭐 개별 서버 단에서 보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예, 전통적인 보안 방식은 이렇게 보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다양한 IT 디바이스가 있어요. 인프라가. 이 IT 디바이스 인프라는 백서가 있습니다. 책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있고요. 그 네. 책에 리스크 요인을 다 적어놨어요. 네. 위험한 바이러스가 뭐냐. 네. 뭔가 좀 위험한 데이터, 로그가 뭐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막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요 책에 적혀있는 위어 리스키한 이런 거미들 같은 거를 차단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엔드포인트 보안. 그러니까 방식. 책에 써져 있는 내용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전에 막 V3나 이런 거 돌려보면은 계속 막 바이러스 업데이트 하잖아요. 맞아요, 리스트 맞아요. 업데이트. 네. 그게 이 백서를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커들이 진화하잖아요. 네. 어떻게 진화하냐면은 이렇게 진화합니다. 옛날에는 나 거미야, 나 위험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나 강아지인데, 나 귀여운 강아지인데, 나 고양이야, 나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네. 이렇게 넣어버립니다. 근데 이 백서에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아, 강아지랑 고양이가 없다. 그러니까 해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깜짝같이 변신을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네.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해커들이 딱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라고 이렇게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들어왔다면은 지금 해커들도 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뭐 분신술을 써서 분신술 아니죠. 이제 변장을 해서 들어오고 이걸 못 막는다. 네. 예, 이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위협의 형태도 변했지만 이 위협들이 들어오는 루트들도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요 루트를 통해서만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막 모바일을 통해서도 막 회사 중앙 서버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뭐 직원들의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루트들이 위협의 루트들이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단순히 뭐 이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뭐 이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백서에 이렇게 써놓는 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산업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예,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예, AI 분석.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책에 있는 리스트를 보면서 위협을 판단했다면은 지금은 그거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라든지 로그를 데이터 분석을 막 하는 거예요. AI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다니지 않지만 내가 데이터나 로그를 분석해보니까 야, 저놈은 위험한데? 이렇게 다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딱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야, 너 들어오지 마. 너 착한 애처럼 보이긴 하는데 양가 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라고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말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통 이제 EDR이라고 이제 많이 EDR 예, EDR 솔루션 뭐 XDR 솔루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EDR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하는 업체가 예, 여기 있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센티넬 1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굉장히 난이도 있고 깊이 있는 건데 이해하기 편하게 재밌는... 잘 풀어서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네. 풀어서 그냥 진짜 심플 간략. 네, 예. 아, 너무 재밌는. 기술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구분하자면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심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보안의 구조와 보안을 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커 입장에서는 거의 AI 수준을
와 견줄 정도가 돼야 좀 뚫을 수 있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되겠죠? 네, 근데 네. 아까 이제 재판관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해킹이 지금 몇백 프로씩 늘고 있잖아요. 매년 매년. 그래서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까 회사 얘기가 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네. 사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뭐 공격을 했다 아니면 막았네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매력도를 막 느끼겠는데 네. 사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막으면 뉴스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해봤던 게 이게 내가 막았던 아니면 뚫렸던 간에 네. 일단은 누군가를 나를 공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리스크가 그냥 발생했잖아요. 항상 제가. 리스크는 있죠. 네, 네. 제가 막았더라도 네. 그 공격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그 내가 공격을 받았다는 걸 절대 막았더라도 밝히지 않고. 이건 밝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서로 이제 예, 그렇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이 관련된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네. 일종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보이지 않는 하고, 전쟁을 있는 하고 있다. 네. 네.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상계 발전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만 제가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이게 B2C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쉽게 접근성 자체는 그렇게 막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술 네. 트렌드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구나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갑자기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뭐 갑자기 주가가 좋고 테마가 잡히지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뉴스 플로우,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기업들이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런 뉴스 플로우도 있지만 사실 진짜 큰 틀에서는 아, 이 산업이 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진화를 주도하고 이끄는 기업들은 와 기업 가치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센티넬 원, 네.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지스케일러, 클라우드 플레이어, 뭐 옥타 같은 기업들이 약간 잘 나가는 약간 좀 뉴컴으로 해야 되나 새로운 진영의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이 과거에는 이 차세대 방어벽 그걸 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가지고 주로 보안을 했던 업체들도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이 우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막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의 보안 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 옛날에 하드웨어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죽을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이제 좀 사장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우려를 했는데 이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은 네. 하드웨어 역량 플러스 지금 소프트웨어 영향도 동시에 같이. 키우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레거시 중에서는 팔로알토라든지 포티넷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네.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도 네. 보시면은 네. 예, 이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주가인데 예, 지금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러네요. 예, 조정을 나스닥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지 않고 그저께 네. 실적 나와서 스톱 내면서 또 주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은 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를 이런 IT 보안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기업들이 요 위에 있는 네 개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있긴 한데 그냥 네. 대표 기업만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거고 네. 보시면은 탑라인 성장이 엄청나죠.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엄청나죠. 네. 근데 동시에 밸류에이션은 너무 비쌉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S&P 500에 편입이 됐나? 뭐 어디 편입됐다고 제가 네, 뭐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아, 네, 그래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워서 네. 이번 나스닥 조정 장세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긴 하지만 주가는 네. 많이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트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실적을 냈는데 실적 잘 내놓고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고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지금 아마 당전에 한 13% 정도 지금 잘 좋은 실적 내놓고도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 네.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측면에 있어서 네. 좀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크다. 큰 네. 편이다. 이런 신생 기업들은.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기업들은 좀 레거시 전통적인 기업이에요. 아, 회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사실 네. 노비포는 사실 위쪽으로 좀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전통적인 기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위에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티넷과 팔로알토는 전통적으로 보안을 하드웨어 기반으로 했던 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하드웨어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력도 이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그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막 녹여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하드웨어를 만든 회사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안, 그러니까 IT 인프라의 변화의 흐름을 잘 대응을 하면서 이 포티넷과 팔로알토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보실 때 좀 어떤 기업이 있냐라고 찾아보고 싶으시면은요 그냥 이 기업이. 페이지 보시고 네. 이거는 캡처를 해놔야 되겠네요. 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잘했습니다 오늘.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바바리안 뉴스치 정희석 이사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실 진지한 투자자라면 산업에 대한 이해나 섹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건 언제나 중요한 공부가 되고요. 금융시장이 참 재밌는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우리가 느끼기에 신선한 산업 혹은 가파르게 성장한 산업에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별로 재미없거나 지리한 산업에서 새로운 강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시를 떠올려보면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 자동차 산업은 결코 매력적이거나 성장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혁신의 주인공이 됐죠. 그것처럼 사이버 보안 역시도 처음은 약간 낯설게 느껴지지만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변화가 나오면서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고 그 강자들이 시장을 지배했을 때는 굉장히 또 파워풀한 기업이 성장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 광고 보고 와서 상교시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